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북한에 가서 사실 정상회담 하실 때 저희가 이제 만찬 음식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고 친하고 교류했거든요.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. 물론 스포츠로 또 예술 공연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음식 문화로도 더 가깝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. 모르던 사람도 음식을 서로 먹고 나누면 금방 친해지는 것처럼 이달 말경에 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제 그 우리 김정은 또 그 위원님 장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또 회담을 하시는데 시간이 된다면 예, 또 그 남한 음식, 북한 음식을 서로 같이 함께 놓고 북한 음식 중에서 어복쟁반이라는 게 있어요. 그 메밀국수와 여러 가지 수육을 넣어서 버섯을 넣어서 부글부글 끓이면서 서로 퍼주고 나눠 먹는 게 있거든요. 또 남한에는 또 전주 비빔밥이 있어요. 그럼 또 모든 재료를 넣어서 또 섞어가면서 또 비벼가면서 서로 먹으면서 예, 이렇게 하나로 되면 회담도 더 잘 될 것 같고 음식으로 더 친해질 것 같아서 예, 그런 바람을 잠시 해봅니다.